네, 일단 나누기로.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정리하면 멀리서 온 사람들 모인 수한 집단들이다.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려고 모인 거니까 나도 같이 열심히 하자. 두 번째 주려고 하자. 더 말씀하시고 그래야 들지 자꾸 책만 보는 습관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제가 2주간 진행할 면접의 세 가지 방향은 인성은 인상 깊게 할 것, 전공은 담백하게 할 것, 태도는 밝고 긍정적이게 할 것. 요 세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. 커리큘럼들. 그 다음에 일반지 같은 경우는 한 15분 이내인데 더 짧을 수도 있어요. 걸어와서 앉았을 때부터 이미 뭐가 있어야 돼? 좋다.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인사하시고 0.5 올리고 멈춰. 이거 아니라고. 뭐야. 네 알겠습니다. 지금부터 면접 시작합니다. 지원 동기한 한마디 해보실래요? 저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안정적인 직업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. 해양사고를 실제로 구성해보면서 해양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다음 질문, 또 질문. 지금처럼? 당황하면 웃는다. 그러니까 오해가 되면 안 되거든.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웃음은 괜찮은데 공감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안 해야지. 성수가, 남자도 성수가 있잖아. 챙겨봐, 땀 날 수도 있지 당연히. 땀 닦을 때도 아, 죄송한데 제가 지금 땀이 많이 흘려서 그런데 혹시 땀 잠깐 닦아도 되겠어요? 물어보란 거죠. 물어보고 아 그래도 닦으세요 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닦고 네 감사합니다. 닦을 때 뒤돌아서 닦지. 아니 그럼 과해. 안 쳐다보고 닦으면 돼. 차 못 닦지 말고.